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산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 민고. 환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파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여와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릿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를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유다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에 이산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산 골짜기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진 골짜기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들의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위로, 옆으로, 아래로 강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삼면으로 흐르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무너질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헌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죽음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칼에 죽어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면서도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엘람 사람들은 전통을 줬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했고, 기릿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물에 정렬되었도다.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엘람 사람, 기릿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아수르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인데, 그들이 포위를 당하면서 그 안에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들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활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도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의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경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이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부 어디로 올라온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는 이유는 성벽 바깥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꼬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찌할꼬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상골짜기라고 말했거든요. 그들이 그 갖고 있는 예루살렘성, 그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주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냐?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이 잘못 행한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랍사게의 포위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떠한 공고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 흑암과 공고 가운데 내가 놓인 그 이유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기도를 한다 하여도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잘못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알아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힘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공평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분은 의에 대해서는 인자하시지만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엄히하시다.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악에 보응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일지라도 인자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에서부터 건지신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앉음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고와 쇠사슬을 허락하지만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회개하며 부르짖는 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19절 20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주님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랍사게가 성을 둘러쌀 때 그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8절 말씀부터 11절 초입까지 하신 말씀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며 아수르가 왔을 때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이 신약시대 살고는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다.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아닌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장되었는지 그 문제를 언제 발견하냐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쳤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아 이게 영적으로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했구나 준비되지 못했구나 하나님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발견을 했으면 열심히 주님을 찾고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해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 9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내 심령 속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침범하고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 아랫못에 물도 없는 것들 보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지식을 쌓고 말씀을 알아서 믿음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이 성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성이 견고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보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서 하나가 바깥에 있는 병사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바깥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물 터널을 만들어서 그 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아무리 바깥에서 적들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물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를 쓴 것이 히스기야의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을 아수르 랍사게 군병들이 와서 둘러쌌을 때 구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그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예루살렘의 집들을 잘 세워서 허문 곳을 다시 보수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유다가 온전히 보존되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내가 존재하게 하시는 것,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래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이 다만 주의 은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무엇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한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우리는 저를 대적하여서 이길 힘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죽게 되었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먹고 죽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통곡하고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회개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온 심령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요엘서 1장을 가보면 말씀합니다. 1장 13절에 14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온전히 제사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떻게 된 걸 말해요? 그들의 심령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외침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들은 이제 먹자, 최고로 즐기자, 우리에게 죽임이 닥쳐왔으니 먹고 죽자,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오늘 즐기자, 이 말을 한 것은 뭡니까? 생명을 포기한 자를 의미해요. 생명을 포기한 자. 정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악하지만 더 악한 것은 자포자기하는 자가 더 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14절 말씀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열심으로 세우는 자기 노력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 먹고 놀다 죽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해보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되니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포기한 자가 과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목사였으니까 자살을 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아니요. 분명히 오늘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이 죄악을 죽기까지 사여주지 않으신다. 절대로 자기 생명을 포기한 자는 사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일하고자 하신 것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리신 분이에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죄인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한 그 목숨, 그 생명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그 생명을 버리는 자, 그런 자는 절대로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그대로 순종해버린 최고의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자살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생을 예수 믿고 주의 종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을 포기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그의 이름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를 찾고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당한 어떤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와서 많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잠잠하라.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 순간을 그들에게 기다리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랍사게를 속게 하셔서 유다를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 36장에 나옵니다. 결국은 그들이 무너진 성을 주관하고 보수하고 나름대로 노력했을 때도 구원받지 못했고 또 그들이 자포자기하고 먹고 죽자 했을 때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말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왜? 이사야의 말씀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받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와 같은 죄를 진 유다 백성에게도 그 긍휼하심이 임하여서 그 랍사계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와가지고 돌아가게 함으로 여호와를 의뢰한 유다 예루살렘 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소망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이제는 무너졌다 하는 캄캄한 그 순간, 완전히 절벽 끝에서 이제는 떨어져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순간이 지금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에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그 생명을 포기했을 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하다 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성을 쌓았을 때 이들은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방패들을 두었다고 하는 그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내 믿음이 어떠하냐가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절벽 끝에 놓였을 때,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 오늘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는 그러한 환난의 끝에 왔을 때 주님을 포기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찾는 믿음의 훈련을 순간순간 시키시면서 우리를 단계적으로 주님의 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온전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얼만큼 말씀으로 무장됐는지, 얼만큼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지, 얼마나 내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지 내 심령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내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연약함에 무너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회개하며 돌이켜서 더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구원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으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을 문제 삼아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도 돌이켜 회개하여서 주를 찾을 때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절대 내 생명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 노력으로 뭔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죽어요? 그 말이 아니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고 먼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할 때에 주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주께서 내게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상황도 만들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2장에는 이 랍사계가 돌아가서 진멸을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은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이나 이사야서 36장을 가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이름으로 역사하신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견고한 믿음,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늘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날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